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넘어서고 나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2000선을 향해서 마음은 이미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에 미치는 종목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을 체감하는 그 온도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휴일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예뻐요님도 그렇고 레전드님도 오늘 역시나 들어오셨고 오늘 동전주 제 의상을 보고서 동전주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는 농담을 하시고 제이형님은 점심 먹고 쉬어가는 시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오늘 맑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늘을 제대로 못 봐서 예, 공룡능성님은 북한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제가 분명 이번 주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계속 여쭤보시네요. 북한산은 이번 주 일요일날 갑니다. 산에 가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마이팔디님도 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좀 채팅을 서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놔두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제가 어떻게 뭐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좀 고민을 나누면서 또 거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매매하신다라는 것은 농담이시겠죠? 그렇다고 뭐 동전주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좋은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슈퍼킹 개미님 오늘 월요일 같다고 시장은 좋고 날씨도 좋다는데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정말 날씨가 좋은지 날씨를 좀 만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 시간에는요. 카드사에서 최근에 마케팅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여러분은 캐릭터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우리 또 20, 30대 직장인분들한테는 펭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펭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그 펭수가 참치캔에 그려져 있는 거 보고서 약간 좀 경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관련해서 트렌드 경제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카드사가 캐릭터 마케팅에 승부를 거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사가 사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카드를 이용하고는 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한 그러한 마케팅이 정말 뜨거울 텐데 요즘에는 또 이런 트렌드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이 체크카드, 이 신용카드를 쓴다 이러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 캐릭터를 활용한 신용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 건가요? 네, 카카오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이 갈기가 없는 사자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신용카드가 지난달 말 출시됐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시티카드가 각각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에 넣고 카카오뱅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사가 종종 인기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에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특정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체크카드 나왔다라는 이야기 듣고서 그것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소장을 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신용카드사들과 손을 잡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둘의 결합이 있었던 건지 사실 신용카드사도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협업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네, 카카오뱅크와 신용카드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신규 회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였고 이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카드사와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카드사들은 카카오톡 캐릭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라이언 캐릭터를 마케팅에 활용할 것을 동의하고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카오뱅크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 캐릭터 가지고 있는 카드 발급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캐릭터로서 이 마케팅을 해서 시선을 끌어서 많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이러한 전략이 꽤 뭐 새롭기도 하고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소비자들이 좀 손쉽게 관련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계좌 개설 고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3월 말 현재 고객 수가 1200만 명에 이르러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는 은행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꾼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신용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뱅크에 접속해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카드 신청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신용도와 직장 정보를 활용해 카드 발급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소비자들은 4개 카드사의 혜택을 간단히 비교해보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장착한 카드 디자인을 골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개 카드사는 카카오뱅크와 사전 협의해 각자 카드사에 걸맞는 카드 색상과 라이언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연회비는 최소 6,000원부터 18,000원까지 다양하고 각각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도 조금씩 달라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소비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카드 혜택을 비교하고 고민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쉽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엄청 연회비가 높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신용카드도 있지만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도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또 카카오뱅크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협업을 한다는 거 관련된 카드 업계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손잡고 본격적으로 카드 시장에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 신용카드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우선 신용카드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얻어 자신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고 카카오뱅크라는 편리한 채널을 통해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있어 서로 상생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신용카드 사업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카드사들은 인기 있는 캐릭터의 후광 효과를 받아 회원을 유치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서 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사와 이 카카오뱅크의 협업으로 이러한 새로운 신용카드가 나오는 것도 이제 또 신박한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사실 카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쪽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나요? 네,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메신저가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캐릭터를 활용한 식품과 다양한 문구류 등이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는 EBS의 펭수라는 펭귄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이 캐릭터 역시 다양한 상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펭수 캐릭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어느 회사가 이 캐릭터를 활용해 가장 먼저 광고를 하게 될지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타짜에 나오는 김웅수 배우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인기를 끌었고 4달러를 외치던 김영철 배우의 이미지도 소비자들의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기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은 캐릭터 자체가 그 상품을 의미하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모델 한 명의 소비가 되는 그 마케팅 비용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와 또 신용카드사들의 협업으로 인한 다양한 신용카드사들에서도 이제 마케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세하게 오늘 변명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